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스크린을 보고 앉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영상을 조금씩 올린 것들은 한꺼번에 막 제가 많이 10개를 막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전에 이제 다른 곳에 조금 해놨던 것들을 유튜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았던 거고, 오랜만에 제가 한국말로 입을 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야기하기가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워지고 사실 얼굴을 보고 막 하는 강의거나 이야기면은 마음껏 속에 있는 말도 하고 제 생각도 얘기하고 이럴 텐데 굉장히 좀 시절이 하수선하죠. 다시 약간의 공포의 분위기도 많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이제 퍼블리시를 못한 제 책에 교사들에 대한 챕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교사, 그러니까 teacher educator이다 보니까 이제 교사의 선생님의 선생님이죠. 선생님들의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이제 이렇게 80년 초에 아마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공포의 대상, 증오의 대상, 그러면서 학교에 말들의 선생님들이 한 30명의 선생님이 계시며, 그 중에 아이들이 따르고 좋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한 10%, 20%밖에 안 되던 시절에, 그때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이제 아이들을 완전히 초등학교 뭐 유치원 이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말고는 지금 아마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조차도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신 선생님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그런 어떤 신뢰를 주지 못했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왜 그때의 선생님들은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수업을 아이들에게 학습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고 이러는 선생님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라고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으로서 가장 근접한 어른이잖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굉장히 낯설은 어른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른과의 관계가 1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같이 지내는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런데 그분들이 주는 그런 첫 이미지라든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마이너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니까, 갑자기 한국말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의 세계 속에서, 어른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아이들의 힘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하다 보니까 그 어른들한테 모든 아이들은 새로 만나는 어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촉각? 그죠? 그런 센스티비티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험이 된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워서 내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 옛날의 부모님보다는 지금의 부모님들이 훨씬 파워가 생겼잖아요. 옛날의 부모님들은 교육을 못 받으신 공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았었고. 이제 우리를 키우셨던 부모님들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한 10%, 20% 정도의 사람들만 좀 여유 있게 생활을 했지 나머지 7, 80%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웠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새끼 밥 먹이는 거 그거를 걱정하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이 삶으로부터 내 아이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학교 교육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잘 받으면, 그래서 대학을 가면 내 아이들은 떵떵거리고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지금의 부모님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 때만 해도 뭐한50% 정도 이상은 아마 대학 50%까지는 아니었어도 사실 대학을 간 부모님들이 많고 지금의 부모님들은 뭐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거의가 다 대학을 아마 나온 분들일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하는 거 상관이 없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한쪽 부모님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집에 그냥 밖에서 직장을 안 갖고 집에 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홈메이드 맘을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은 거의 다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기함을 할 정도의 소리들을 부모님이 선생님들에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렇게 잘 배우고 잘못 배우고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범죄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범죄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적응을 못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아이는 뭐 피를 가졌다든지 왕의 DNA를 가졌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지금 왕의 DNA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DNA를 가진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 자식 하나 둘 낳은 내 자식이 그분은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내 아이를 놓고 공주와 왕자로 키우는 건 사실이잖아요. 졸던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앱솔루트 그영 엠퍼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황태자인 거예요. 황태자로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황태자로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졸던 피터슨의 12가지 법칙 뭐 이런 책들을 부모님들이 한국에 번역돼 있는 것들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많고 요즘에는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의견을 배척하고 안 배척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우주를 품은 거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왕의 DNA가 아니라 이 우주를 품은 거와 똑같이 내 아이들에게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둘을 낳았지만은 큰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굉장히 무거웠어요. 마음이. 갑자기 태어나니까 임신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막상 태어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예쁜데 이 아이가 어때요? 부모인 나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이 되려고 그랬으니 교육에 관계된 수업을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막 아이들 육아 교육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사서 막 정신없이 읽었었거든요. 그 막중함에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아이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아이를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몰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몰등, 찰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 몰딩처럼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 환경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난 아이의 인성이 있고 또 이제 환경이 있잖아요. 뭐 교육도 환경이고 가정 환경도 환경이고 학교 환경도 환경이고 또 아이가 세상에서 나가서 또래들과 노는 것도 환경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믹스가 돼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리쉐입이 되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시 이제 뭐 우리가 잘 만들어진 그 차르 뭐
그거를 다시 뭉쳐가지고 우리가 반죽을 다시 뭉쳐가지고 뭐가 안 됐을 때 다시 만들듯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부모가 키우는 대로 아이들이 꼭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또 타고난 기질도 있고 인성도 있고 그게 또 나와 나의 짝에 의해서 생겨난 거지만 누구든지 나와 같이 만든 DNA와 DNA가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거지만은 그렇게 다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이제 굉장히 어떤 표현 어떻게 굉장히 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ervous 했어요. 굉장히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예쁜데 예쁨은 예쁠수록 이제 그 두려움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가를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했었는데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제 짝을 만났지만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왜 남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쭉 봐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선택을 아예 내재적인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어떻게 이런 거보다는 내재적으로 내 아이가 굉장히 깊었으면 좋겠고 생각이 깊었으면 좋겠고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성적이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외롭게 마음속에 굉장히 외로웠기 때문에 내 아이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건 어때요? 세상을 좀더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굉장히 혼자 있어도 괜찮고 마음이 그냥 여유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키우는데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 아이를 황태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황태자가 될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자질을 보고 나의 리더십 스킬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과 그러면서 어때요? 깊은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그 힘듦을 내가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로 내가 키우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굉장히 깊이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의식 속에 박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드라마 갑자기 드라마 그 제목이 제가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 로망스 뭐 별책부록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죠. 그런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뭐 주인공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평생에 그냥 생긴 게 선생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신입 편집부의 신입으로 들어온 그 친구들 중에서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눈에 제가 이제 신기하게 봤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뭐 엄친 딸 같이 엄마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이제 꽉 잡아가지고 아이를 아마 이제 스탠다드로 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의 이제 그런 부모님들은 보면은 굉장히 자신들이 아이들을 막잘 키워주지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엄마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집에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이제 올인을 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인형 같이 그죠? 또 애완동물 같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로봇 같이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아이가 이렇게 내 말을 갖다 딱딱 듣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하는 대로 리모컨트롤로 조종할 수
있는 대로 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이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부모의 뜻만, 부모의 의지가 있지, 내 의지,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아이가 생각을 못하게 아예 아기 때부터 자라게 돼요. 부모님이 알아서 다 조종을 해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이제 어떤 딱 문제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아빠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러니까 자기의 뇌를 어떻게 돼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고등 인지 능력이잖아요. 디시전 메이킹.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거기에서 그 문제 해결 능력과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 능력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옷을 입어야겠구나. 이런 헤어스타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뇌가 없어져 버리는 아이로. 그러니까 로봇 같은 아이로 이제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지금 그 많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그런 류의 부모님에서 자기 아이를 그야말로 부모님이 이딱 그거죠. 그 아바타 같이 키우는 거죠. 그죠? 부모님이 안에서 조종을 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것 같이. 공부도 엄마가 열심히 하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대학도 좀 어느 정도 랭크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부모님은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이제 아이한테 대신에 이제 이 서포트를 해주고, 뭐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신발,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제 출판사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때요? 이 현실 세계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아마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어때요? 그 친구도 똑같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뭐 나가서 선보라면 선보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면 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런 문제인데 나 어떻게, 막 처음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서서히 어떻게 해요? 이 리모컨트롤러를 당하지 않는 그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남자 같은 직원 그 조그만 그 원룸 같은 그런 데를 방한칸뭐 고시원 같이 그런 데를 가서 이제 살면서 두 다리 쭉 뻗쳐놓고 이제 책상도 없어서 이제 상 위에다 놓고 영수증을 막 계산하면서 일기에 이제 막 붙여가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귀여워요. 그걸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사실은 중학교 벌써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들어가고 이제 용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매니지하는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정식으로 매달 용돈이라는 걸 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칠 기회가 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른이 된 친구들한테 제가 영수증을 꼭 모아놓고 그런 걸 모으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박스 하나를 이렇게 좀 신발 박스라든지 이렇게 박스 하나를 놓고 무조건 거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베스켓 쓰레기통 같은 걸 하나 사다 놓고 영수증 통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 다 집어넣어라 놓고 연말에 이제 세금 보고를 할때 이제 영수증을 싹 정리하고 요즘 이제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1년 동안 쓴그 목록을 또다 이제 주전에 막 그래프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어른이 된 친구들한테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생활의 지혜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엄마에게서 서서히 디태치먼트라고 그러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어태치먼트가 아니라 그 어태치먼트가 뭐죠? 집착 한국에 있는데 그 단어 애착장애 그죠?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의사들이 진단을 하기를 애착장애라는 진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디태치먼트죠. 애착이 이제 디태치돼서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그죠? 아이와 엄마가 어릴 때에 어때요? 한 몸이었잖아요. 한몸 같이 살잖아요. 아이가 이제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몸은 두 개인데도 아이가 어때요? 엄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언제 이제 이게 떨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 빨라가지고 한 4학년 되면 사춘기 초반. 그 우리가 프리틴이라 그러죠. 그 사춘기 초반에 이제 퓨버티가 되면 아이들이 어때요?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 세상에 어른이 내 엄마와 아빠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물론 이제 다 그자는 알지만 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부모에게서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에게서 서서히 이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친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더 사회에 그런 어떤 배우라든지 무슨 뭐 그런 셀러브리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네 롤모델을 찾고, 아니면 뭐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기집 같은 걸 읽으면서 옛날에 유명했던 무슨 뭐 과학자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롤모델을 찾아 이렇게 보면서 찾아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선생님들과 결국 부모님의 갈등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이거는 뭐 어느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제가 한번 이제 올렸던 것처럼 결국엔 부모와 학부모와 선수 교사들 사이의 그 갈등에 사실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때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교사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뭐 교장 선생님, 그 위에 무슨 뭐 교육청으로 가가지고 뭐그 위에 있는 그 디시전 메이커들 아니에요. 스테이크홀더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통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를 보면서 어느 한쪽을 막 블레임을 하고 어느 한쪽 편을 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방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없었으면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으면은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면 되고 이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사회적인 갈등은 갈등인데, 저는 상당히 많이 이제 아무래도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실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바타 같이 키우니까 내가 리모컨 컨트롤을 가지고 아이들을 조종을 하듯이 아이들을 하나의 객체로서 그다음 독립된 인간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보호하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제 챕터에 쓴게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가난한 집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또 부모가 뭐 마약을 하고 술 중독이 되고 폭력적이고 막 이런 그런 분들한테만 이제 부모의 비이상 부모들이 부모 구실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브버네어 미국에서도 이제 좀더 이렇게 중상층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이런 비교적 안정된 그런 타운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타운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저도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너무 프로텍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텍트, 너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갈등도 좀 하고, 어른하고, 선생님인 어른하고도 갈등을 하고 친구들하고도 갈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자기가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친구하고 싸워놓고 갈등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어른인 지금 저희들도 친구하고, 오래된 친구하고 별로 갈등을 하게 되면 우리도 막 잠을 못잘 정도로 막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가야지. 그게 내 아이를 위한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무슨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보편 타당한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내 아이가 그렇게 결국엔 누구예요? 내 아이가 나중에 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차피 상부상조하면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서로 어울러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게 되면은 그야말로 내 아이는 왕의 피를 가진 아이니까 잘 다뤄달라. 그분이 이제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뭐가 돼요? 선생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되는 아이들이 무슨 어디 별에서 온 그대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키운 아이들, 더군다나 선생님이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학교, 대학을 그 정도 가는 되는 대학을 갈 정도면은 상당히 부모님이 서포트 해가면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교대나 사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랐다면 이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황태자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뭐라 그랬죠?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황태자가 아니라 공주로 자랐던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몇십 명의 남매 집 아이들을 남의 집에 왕자와 공주 20명, 30명을 내 교실에다 넣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왜냐면 남의 집 아이들,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어른들은 어때요? 우리가 좀 마음의 호소도 할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 읽기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읽기잖아요. 정서라는 게 결국 마음 읽기거든요. 나의 정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남의 정서를 느껴서, 남의 정서를 어떻게 우리가 느껴요? 남의 정서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행동, 몸짓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정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으로서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보여주는 행동들, 아이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는 행동들, 아이가 부끄러워서 하는 행동들,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아이들의 표정 하나를 가지고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선생님이 시시각각으로 촉각 시간 초 단위로 선생님들이 읽을 수 있어야지 그 교실이 평안하게, 아주 안전하게, 그 바람 한점 없는 그 망망대해에 배한척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고요하게 배가 순항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교실이라는 배가 순항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게 사람 다루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사람 다루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우려면 어때요?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워가지고는 절대로 내 아이가 그렇게 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키우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편하고 뭐돈 써가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은, 인형같이 키우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내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 그 부모님을 저는 제일 이기적인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이한테 투영을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이기적으로 해서 그 아이를 공주와 왕자로 키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의 미래를 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나만 좋자고 그렇게 아이를 키운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 를 나중에 부모님도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아이가 결국 이 세상 못 살고 그야말로 이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약에 의존을 한다든지, 술에 의존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대껴가면서 살아야 될이 사람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체제에 적응을 할수 없는 아이로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말아라, 아이가 기분 나빠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어때요? 이 세상에 기분 나쁜 소리가 기분 좋은 소리보다도 90%는 더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견디면서 아이들이 살수 있겠어요? 그래서 잠깐 그냥 제가 티처들 이 챕터를 하면서 이 선생님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행히 여기에 헬플리스 티처들, 호플리스 아이들, 학생들, 그죠? 하이는 호플리스면 뭐야, 희망이 없는 아이들. 왜냐면 헬플리스, 그죠? 선생님이 헬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희망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챕터를 제가 쓰다가 잠깐 이야기를, 영상을 틀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서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조금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다 우리는 그래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를 닦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도 닦는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뭐훅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내가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이 저도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누군가가 저의 이제 동료 교수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도 한 일주일을 지금 머리를 끙끙 앓으면서 제가 일에 집중을 못하는 사건들이 그냥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서 그러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평안을 내가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옆에 이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서 막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서 강의를 찾아서 읽는 분들은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정말로 내 아이에게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모로서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는 아이를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긴 세월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아무리 직업이 있으면 뭐해요. 인간으로서 정말 무능력한 그 인격이 없는 인간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큰 범죄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꼭뭐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된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주위에서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을 밑에는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부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어떤 어른들을 제가 기암을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런 인성의 어른을 만나면 그 사람의 부모가 궁금해진다고 어떻게 아이를 사람을 저렇게 키워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교육자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에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을까. 그 친구들의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들이 어릴 때 부모님하고 살면서 가족하고 살면서 그 어린 시절이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가 자기를 이제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의 삶이 즐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를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바꾸어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교훈을 잘 배웠으니까, 그죠? 배웠으니까 내가 아이들을 좀더 강하고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로 그죠? 그리고 많이 외로워하지 않고, 외로우면 어때요? 자꾸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찾게 되고 또 상처받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약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안 되도록 우리가 잘 키우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부모님이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또 키우면 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만큼이나 가장 큰일이 없어요. 우주를 우리가 우리의 여자면은 뱃속에 내 잉태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내가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리고 막상 이제 어른이 저도 이제 두 아이가 다 어른이 됐지만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재밌고 신기하고 그죠? 이제 왜냐면 객체와 객체가 됐으니까 얼마나 후련해요. 이제 다 키웠으니까 내 책임은 이제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다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아이가 밥값을 내서 제가 깜짝 놀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데 쓸쓸한 재미이고 그러니까 아이는 낳으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아이를 뭐 낳기 전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이가 이제 나오면 아이와 같이 아이는 아이로 성장을 해 나가고 나는 부모로서 내가 같이 성장을 해 나가면 돼요. 아이랑 같이 아이하고 같이 부대낄 때는 또 부모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 나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와 같이 부모와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어른으로서 성장하고 또 나의 한 객체로서 성장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루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칠게요.